자, 이제 오랜만에 한국 팬들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소개하고 이제 최근 근황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엑스텐, 그러니까 멕시코에 있는 엑스텐 e스포츠라는 팀에서 미드라이너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프로즌 김태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좀 요즘 이제 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에 대해서 좀 물어볼까요? 요즘 그냥 뭐 항상 똑같듯이 그냥 스크림하고 솔랭하고 피드백하고 그냥 매일 그냥 연습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 지금 이제 멕시코에 있잖아요. 이제 네. 멕시코가 좀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고, 좀 이제 네. 뭐 가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긴 한데, 요즘 이제 좀 네. 멕시코에서 지내고 있는데 어때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일단은 그 저도 처음에 멕시코 오기 전에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멕시코 전체를 가본 게 아니라 멕시코 시티에만 있었는데 일단 저희 동네는 엄청 안전한 것 같고요. 지금은 좀잘 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항상 코로나 문제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좀 약간 꺼려지는 경우긴 해요.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인종차별도 조금 나오고 있고 멕시코도 코로나는 저번 주에 이제 시작됐어요. 저번 주? 2주 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확진자들이 슬슬 갑자기 막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좀 인종차별 같은 게 살짝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 멕시코 시티, 그러니까 수도인데 좀 네. 어떤 것 같아요? 좀 맛있는 거좀 많이 먹고 그랬나요? 일단은 제가 숙소 근처에서밖에 뭐못 다녀봐서 그 식당들을 먹었었던 거는 이제 좀 타코 이런 거를 엄청 좋아해요. 길거리에서 파는 타코. 타코를 제가 처음 먹어봤거든요, 멕시코 와서. 네, 그래서 그뭐 타코 먹든가? 근데 보통 여기 동네가요, 그 한국 식당이 엄청 많아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막 중국집 있고, 막 한국 레스토랑 있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한국 식당 카페가 있고요. 네, 그래, 이게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회사라서 한국인들 엄청 많아요, 회사에. 그래서 약간 타지에 있는데 타지에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있어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한식당은 되게 비싸잖아요. 네네. 멕시코는 좀 어때요? 멕시코는, 그러니까 멕시코 기준으로는 좀 가격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한국 사람 기준에서는 한국이랑 비슷한 가격 느낌이 살짝 나요. 한국에서 먹을 때랑 비슷한 가격? 예를 어떻게 들어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뭐 떡볶이를 먹으면 뭐한 3, 4천 원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그런 느낌? 한국 돈으로 3, 4천 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조금 더 비싸거나 차이 안 나거나 그 정도예요. 혹시 백종원 선생님의 그 멕시코 아 이건 개소리였고 미안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멕시코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리그 좀 네. 네. 선택한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오퍼 온곳 중에 뭐 여러 지금 여러 지역에서 왔지만 좀 불발이 됐어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계약 진행이 잘 되고 있다가 사인 전에 한 두세 곳에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제가 갑자기 붕 떠버렸어요. 이제 로스터는 락인 이제 이번 주까지 해야 되는데 팀은 못 구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퍼가 이제 멕시코, 여기 엑스텐에서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솔직히 선수 입장에서 그렇게 막 계약들이 불발 나다 보면은 자신감이 좀 떨어져요, 개인적으로는.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은퇴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엑스텐한테 이렇게 오퍼가 온 거라서, 네, 조건이 제가 그동안 받았던 거에 비하면 한참 많이 부족하지만, 은퇴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1년 더 해보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전하게 된것 같아요. 자, 가보지는 않았지만, 보면 이제, 네.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선수들이 네. 이제 브라질 리그 갈 때는 진짜 힘들다고. 왜냐면, LA 경유해가지고 27시간 걸린다 하는데, 네네네. 이제 멕시코도 되게 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네네. 이게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일단은 멀리 가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로. 저는. 진짜 멀리 가고 싶진 않았지만,
다행히도 멕시코 직항, 한국에서 오는 직항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면 뭐, 터키 때랑 큰 차이 없으니까, 어차피. 그래서 그냥 와도 되겠다 싶었어요. 어차피. 1년 하는 거고, 새로운 것도 경험해보고 싶고. 자, 그러면 2019 시즌 이제 네. 뭐냐 슈퍼매시브에서 했는데 좀 소회를 좀 네. 얘기를 해볼까요? 어땠는지. 그때 전 좋았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일단은 팀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저희 숙소 안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바로 밑에 층에 저희 사는 사람만 쓸수 있는 뭐 수영장, 헬스장, 뭐 당구장, 탁구장, 뭐 운동하는 곳, 그런 게다 있었어요. 그리고 쇼핑몰도 같이 연결이 돼 있었어가지고, 예, 그래서 정말 편리했거든요. 그래서 환경 부분에서는 정말 제가 지냈던 팀들 중에는 제일 좋았고, 그리고 이제 뭐, 팀원들도 다 경험자들이라서, 경력이 다 많은 사람들이라서 딱히 막 서로 막 가르치고 이런 것도 딱히 필요 없고 다 아니까. 그런 부분은 엄청 편리했던 것 같아요. 특히 슈퍼매시브에서 생활하면서, 생활적인 면에서. 그 지금 터키 리그가 임금 체불 문제가 있긴 한데 슈퍼매시브는 네네. 좀그 팀과는 좀 연관이 없다고 되게 좋은 팀으로 네. 알려져 있는데 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팀의 그런 생각이 확고했어요. 그러니까 리그 전체가 그런진 모르겠는데, 좀 이제 용병을 줄이자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분위기 자체가. 리그 전체가 우리 용병 줄이고, 터키인들로 가자. 그런 식으로. 왜냐면은, 용병들이 몸값이 점점 늘어났어요, 계속. 저 처음 갔을 때랑, 떠나기 전까지의 그 3년 사이에, 선수 몸값이 정말, 저 처음 갔을 때도 제가 받았던 게 터키에서 정말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었어요. 근데 저 나올 때쯤에도 그 금액도 엄청, 처음 받았던 거에 비하면은 진짜 엄청 많은 금액이었어가지고 계속 매년 올라갔어요, 그 금액들이. 그럼 이제 팀들이 그게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선수는 더 원하는데, 매년. 그쵸. 예, 그러면은 돈 없는 팀들은 그건 못 이기잖아요, 계속. 그쵸, 그쵸, 그쵸. 돈 있는 팀들은 그냥 세네를 다 데리고 오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너무 언밸런스가 머니 게임이 돼버리니까 아마 리그 전체가 좀 용병을 줄이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스플릿 그팀 나오기 전부터 이미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었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진짜 이렇다라고 말은 할수 없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런 분위기였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터키 리그도 이제 올 터키 네. 선수로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은퇴를 했지만 이제 울프 네. 선수하고 좀 경험을 했잖아요. 네. 좀 어땠던 것 같아요? 재환이, 저는 진짜 친구로서 엄청 좋았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인데 엄청 동생 같지 않은 성숙함, 오히려 저보다 더 성숙한 그런 것도 있었고, 좀 저는 게임적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었고. 근데 이제 좀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재환이도 이제 많이 하다 보고 하니까 건강도 좀안 좋아지는 걸, 그런 걸 옆에서 봤을 때 좀, 건강, 좀 힘들어하는 애한테 막, 더 연습해, 더 연습해, 이럴 수도 없는 그런 약간, 그런 거였어요, 약간. 예. 재환이가 연습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제 좀 아파가지고 힘들어할 때좀 있었거든요, 경기할 때마다. 그럴 때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어가지고, 저는. 예, 그런 게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든 점을 찾으라고 하면. 그러면 울프 선수는 요즘에 혹시 RCK를 봤어요? 그 공고는 봤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영상 조금씩 봤거든요. 근데 풀 비디오를 제가 나중에 쉬는 날에 봐야지 하고 아껴두고 있었는데, 네. 알리스트 하는 거 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한국 팬들한테는 라틴 아메리카 리그는 잘 모르는데 좀 그쵸, 플레이 그쵸. 스타일은 좀 어떤 것 같아요? 게임 스타일이요? 네, 게임 스타일. 일단은 생각보다 굉장히 운영적인 게임을 많이 선호해요. 진짜로. 진짜 운영적인 게임을 많이 선호해요. 그러니까 진짜 막 싸움이 아니라
진짜 오브젝트에서 싸고 약간 한국 느낌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약간 한국 느낌으로 게임하려는 그런 느낌? 진짜 파밍 가다가 꽝 붙고 이런 게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좀 처음 왔을 때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프라이 팀 갖춘 다음에 좀, 아. 네, 그냥 기본 40, 50분 게임 많이 가요. 진짜로. 아, 정말요? 그, 네. 그럼, 최근에 라티아 아메리카리그가 지금 이제 무관중 경기? 네. 하고 있는데 좀 아쉽진 않아요?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관중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경기장을 안 가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원래는 오늘 경기가 있어야 돼요. 아, 정말요? 오. 예. 오늘 원래 토요일 여기 기준으로 토요일 일요일 날 경기가 있는데 이번 주에 그게 일주일 연기가 됐어요.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저거 경기장에서 못 가고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예, 왜냐면은 아. 저희가 거기 가면은 그게 경기장이 약간 쇼핑몰 안에 영화관에 있어요. 영화관 그 극장 하나를 빌려서 거기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쇼핑몰 안에 있는 영화관.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도 인종차별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한테 막 코로나 하면서 막 비루스 하면서 막 피하고 그러거든요. 아, 정말? 근데 그 마음이 이해도 가긴 한데 좀 그게 은근 기분이 많이 나쁘더라고요. 아마 아. 그런 것 때문에 온라인으로 아예 바꾼 것 같기도 해요. 그, 엑스텐 보면, 그, 이웅? 그, 멕시코 e스포츠 협회장님이 지금 팀 운영하는 걸 알고 있는데, 좀, 네네. 팀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팀 생활에서는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제가 대표님을 많이 만나진 못했는데, 예, 근데, 뭐, 그냥 딱히 뭐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생활하는 데에서. 혹시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네. 했나요? 만났을 때 그냥 좀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도 선수 출신이셨, 응, 양궁 선수. 양궁 선수 출신이셨으니까 약간 그런 선수들의 그런 마인드나 뭐 컨디션 관리나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뭐 경기 전에 긴장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네. 자, 지금 같은 팀의 젠지 유망주. 코스? 포커스. 네, 네. 하고 있는데 어떤 선수 같아요? 일단은 이제 이름이 지훈인데 예. 일단은 정말 포텐 있고 아직은 근데 솔직히 아직은 팀 게임 경험 많이 부족해요. 아, 솔직히 그렇죠. 얘기해서는 저희도 다 인정하고 있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고 근데 지금 정말 제가 무섭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가지고 전좀 기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봤지만 지윤이를 예, 근데 본인은 많이 힘들 거예요. 아무래도 좀그팀 게임이 솔랭이랑 많이 다르니까. 네. 사실 엑스텐 보면 2승 6패로 좀 하위권인데 네, 본인 맞아요. 성적은 아쉽지 않아요? 성적 많이 아쉽죠. 근데 앞만 보고 있어요, 진짜로. 이제 앞만 보고 있어요. 이게 좀잘 모르는데 라틴은 좀 승강전 그런 게 있나요? 네, 강등전 있는 것 같아요. 네, 승강전 있어요. 좀 그런 승강전 가면 선수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데 그런 거에 네. 대한 압박감은 없나요? 솔직히 제가 승강전 두세 번 갔다 왔거든요. 아, 한국에서. 네. 승강전, 지금 여기서는 간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승강전, 그냥 풀업은 못 가더라도 승강전은 진짜 안갈 자신이 있어가지고, 딱히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압박감 엄청 심해요, 승강전 가면. 아, 그럼 라틴 아메리카는 팀 수준이 좀 어떤 것 같아요? 팀 수준? 그러니까 그 어떻게 비유를 해드려야 되지? 국제대회를 보면 플레이인에 네. 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좀 이제 애매하긴 한데 지난 그 롤드컵 플레이인 때 어느 팀이었지? 이수루스 게임인가? 아 이게 인피니티인가 아 이수루스인가 인피니티 그랬을 아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좀 강한 팀 한번 잡고 좀 복병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네. 프로준 선수가 지금 현장 그 가서 느꼈을 때 라틴 아메리카 리그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좀 간다 느낌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참 애매한 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참 게임이 상대적인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막상 이기고 잘 풀리면 다 잘해요. 근데 그렇게
스노우볼을 빨리 못 굴리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끝낼 수 있는데 보통 다른 메이저 리그였으면은 5분, 10분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게임을 10분, 15분 더 늦어진다든지 실수가 하나씩 나와서 아니면은 정확하게 스노우볼 못 굴려서 그런 거 아니면 그리고 또 느낀 게 지고 있을 때 이게 약간 컴백을 못 하는 거니까 뒤집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게임 뒤집는 걸. 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하는 걸 잘해야 좀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참 그거 같아요. 그 국제대회를 나갔는데, 라인전을 다 지면 그냥 무난하게 지고, 라인전을 이기면은 좀 그럴싸해 보이고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조금 이제 프로준 선수도 데뷔한 지 오래됐잖아요. 조금 이제 좀 나이를 들다 보면 좀뭐 고민도 많고 그런 시기인데 지금 요즘은 어떤 것 같아요? 요즘 일단은 제일 이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고요. 슬슬 이제 그리고 병역 문제도 있고 이제 제가 군대도 이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확실한 건 올해가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일단 올해 은퇴를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동안 제대로 놀아본 적 없으니까 뭐 휴가를 가서 놀러 가든 뭘 하든 좀그 게임 생각을 하면서 놀아가지고 약간 제대로 못논 느낌 항상 좀 그런 게 많았었어가지고 지금 가장 걱정은 그거예요. 그냥 앞으로의 삶. 그러면 요 2020년 시즌은 좀 어떻게 목표를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MSI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뭐 아직. 선수로서 MSI를 못 가는 선수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욕심이 있어요, 많이. 그래서 정말 지금은 엄청 하위권이긴 하지만 저는 플레이오프만 가면 기회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MSI를 일단은 당장 눈앞에 목표로 두고 그다음 진짜 롤드컵 간 다음에 은퇴를 하고 싶어요. 개인적인 진짜 소망은. 오케이,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인 팬들한테 좀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지금 한국을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아마 새로운 팬들은 없을 거예요. 새로운 팬들 없고 저랑 같이 나이 좀 먹은 팬들은 좀 있을 텐데 제가 요즘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가 SNS를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은근. 별로. 이제 슬슬 안 하게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안 땡겨요, 그냥. 전 나이 많은데 하던데. 아니, 그러니까. 원래 아니, 저는 농담이 그죠. 농담이 이거 오케이. 하여튼 뭐,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팬 응원이 있는지 살짝 체감도 안 되고, 소통도 제가 이제 안 하니까, 좀, 그런 거 없이 살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근데 뭐, 이제 한 번씩 그 메시지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응원한다고. 그럴 때는 정말 감사하고 뿌듯한 것 같아요. 약간 내가 뭐라고 이렇게 좀 아직도 응원하시는가. 엄청, IM 때부터 응원하시는 분들이라서. 오래됐는데. 네네네, 오래된 분들이라서. 감사하죠. 알겠습니다. 인터뷰 진짜 감사드리고 네. 지구리그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기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